기존 파운데이션이랑 차이점 한번 짚어주시고요.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현승의 뱀은 이제 혼자서 해도 되겠어. 딴 팀 신입들은 아직까지 헤매던데. 좀 뛰어나긴 하죠. 누가 가르쳤는지? 선배님이 가르쳤죠. 사회생활도 아주 잘하는데? 교육 샘플이나 넉넉히 챙겨줘요. 네. 넘어갈 거지? 난 또 회의 있어서. 아,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공들인 보람이 있네. 키운 보람이 있어. 선배는 내가 무슨 애 같죠? 애까진 아니고? 왜? 기분 나빴어?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왠지 우리 누나들보다 저도 애로보시는 것 같아서. 겨우 한 살 차인데. 나이만 한 살이지. 회사 짬밥으로는 2년이거든. 애 맞구만. 빨리 챙기자. 셔틀 늦겠다. 네. 선배는 사내연애 어때요? 응? 아, 그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 사귀면 사귀는 대로 주변에서 난리지. 헤어져도 계속 얼굴 봐야 되지.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을걸? 그럼 선배는 사내연애는 안 하겠네요? 나? 꺼려지기는 하지. 근데 뭐 어쩔 거야,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사내연애든 뭐든 안 하고 베기겠어? 암튼 누구 몰래 연애하는 거 보면 그냥 모른 척해. 네? 좀 더 보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뭐해? 선배. 제품 보게? 아, 시장 조사 좀 하다 가려고요. 티 다 나, 경쟁 선거. 그런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여기 립스틱 되게 괜찮다던데? 좀 골라주세요. 제 여친한테 어울릴 만한 걸로. 골라봐, 자기도. 오, 여자친구분 되게 미인이시다. 그죠?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저희 지금 이쪽 라인에서 요 제품 가장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발라볼래? 이거 내일 제품 계획에 갖다 주고 비용은 품에 올리고. 아, 이건 그냥 선배가 써요. 됐어, 립스틱 많은데 뭐. 근데 이건 없잖아요. 많아도 맨날 같은 것만 바르던데. 지금 이거 되게 잘 어울려요. 아 뭐 아무튼 그냥 선배가 써요. 그동안 잘 가르쳐준 거 고마워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래, 내가 고생을 좀 하긴 했다. 누가 은근 골 때려야지. 고마워, 잘 쓸게. 네. 아, 근데 꼭 발라야 돼요. 누구 주지 말고. 저랑 먹고 갈래요? 약속 있어. 누구랑요? 남친이랑. 간다? 없으면서. 근데 현승 씨는 생일을 왜 우리랑 보내? 좋은 사람 많을 텐데. 그러니까 어? 여친이 없다 싶어. 혹시 친구도 없어? 아, 차장님 저 친구 많아요. 저 근데 저희 팀원분들이 좋아서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거죠. 아니 뭐 웃겨 잡으셨네. 우리 다 걸렸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8커플 있거든요.
누구 연락 기다려요? 우리 아는 사람 있나? 아니. 아 여긴 아. 내가 살게. 생일 선물로. 사양이요. 있어? 왜? 얼마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된다고요. 아 그럼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너무 비싼 거 안 된다. 꼭 물건이 아니어도 되죠. 이따 집에 갈 때. 아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네. 와. 시간도 별로 안 늦었는데. 그러면은 한승 씨라도 가자. 가겠지. 저요? 노래방 가자. 그거는 내가 쏠게. 아, 그 글쎄요. 저는 강제로 용문 가자. 좀 이래 좀 다야지. 갈 거지? 응? 가는 거다. 강대리 진짜 질리는 스타일이야. 같이 한판 가야지.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노래방 안 가고 화장실부터 가는 거야? 화장실 갔다 와. 그래 준비해. 좀 전에 왔어. 진짜. 저녁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갈까? 그만 해야겠지? 충분히 행복해 보였거든. 술 친구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안 돼. 누나랑 같이 있음 여친인 줄 알고 여자들이 대시 못하거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인생은 셀프지? 오셨나 보네. 이어주신 분님, 이재신 신랑님, 어서 오세요. 2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알아? 저 사람들? 어, 우리 손님. 왜, 너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저 둘이 결혼을 한다는 거지?
못 접겠다. 이 짝사랑. 안녕하세요. 17일 잡았습니다. 타요 선배, 이쪽으로. 정말 잘 보내셨죠, 빔님? 네, 뭐 최현승 씨도 잘 보냈죠? 전 잘 못 보냈습니다. 못 볼 걸 봐서.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이쪽 저쪽. 뭔데요? 어? 드레스가 눈에 들어오면 시집 갈 때가 된 건데? 남친도 없는데요, 무슨. 남친 없어도 시집은 가고 싶을 수가 있지. 그렇지. 송아, 연애할 때 된 것 같은데? 응? 그런가? 하면 좋지. 저는 그럼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건 입어봐야 알지. 원래 남친부터 만들어서 드레스 투어 다니든가. 이러다가 올해 막 결혼한다고 막 청첩장 돌리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안 돼, 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니 입 안 아파. 저 2층에 회의 갑니다. 저는 일하러 갑니다. 왜요? 미안한데 오늘 약속 말이야. 이상무가 같이 갈 데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깜빡했네. 뭐 중요한 일이에요? 어, 일 때문이라 빠지기가 좀 그래서. 정말 미안해. 일 때문인데 어쩔 수 없죠. 아, 뭐 할 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냥 이제 곧 2주년이니까.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응. 어디 갈지 한번 생각해봐.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알았어요. 어, 회의 늦겠다. 가봐요. 선배. 여기서 뭐해? 저녁에 시간 돼요? 글쎄, 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선배한테 꼭 보여줘야 해. 뭐 어쨌든 시간 되죠? 되는 것 같은데. 까여서. 무슨 소리야, 그게? 다 들었거든요. 선배가 좀 전에 애인으로 추정되는 놈한테 까이는 거. 까인 게 아니라, 아니 애인이... 분명히 까였어요, 선배. 뭐 앞으로 까일 거에 비하면 아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 되죠? 아니, 너한테 줄 시간은 없는데. 안 돼도 되게 해요.
하나도 안 어울리네. 선배. 립스틱 바르지 마요.